이걸 시작하기 전에 원래 뭐로 시작했습니까? 게임 스트리머였어요. 그것도 실력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롤부터 시작해서 오버워치 100을 전부 다 랭커 다 찍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방제 눈쟁이 중요 선언, 드디어 눈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즘 제가 뭘 합니까? 눈쟁 세팅 업체 하고 있고, 추가로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는 개인 취미라 다름없는 것들을 하고 있죠.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키보드 테스트 영상들이 대부분 올라갔을 겁니다. 그 중에 테스트 부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객관적인 테스트들 자체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객관성 있는 벤치는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왜냐면 키보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저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수치상으로 줄 세우기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게임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장비까지 가 게이밍을 하는 거에 마지노선 혹은 빡겜 유저분들이 어느 정도 선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제가 실제로 이 장비를 사용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게임 실력이 돼야 됩니다. 왜? 게임 실력이 내가 뭐 롤 브론즈 배그는 들어가기만 하면 광탈당하고 이 정도의 게임 실력밖에 되지 않는데 객관적인 벤치 하나만 가지고 아 내가 써봤을 때 좋은 것 같다, 피지컬도 안 되는데 입을 털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IT 리뷰어. 이걸 시작하기 전에 원래 뭐로 시작했습니까? 게임 스트리머였어요. 그것도 실력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롤부터 시작해서 오버워치 100을 전부 다 랭커 다 찍었어요. 근데 내가 예전에 게임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눈쟁이 하면은 어? 그때 그 갱플? 그때 그 정크랩?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예 컨텐츠로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장르별로 아 나 이 게임 잘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전부 다 찍게. 그것도 무슨 장르를 할 거냐? 입출력 장치에 영향을 받는 키보드 관련 리듬 게임, 뭐 롤도 있을 거고, 그리고 FPS도 키보드 쓰죠. 마우스 관련도 뭐 롤도 있을 거고, FPS가 좀 마우스 영향을 많이 받죠. 피지컬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임들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할지는 투표를 받아서 정할 겁니다. 모든 장르의 모든 게임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만 하면서 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실력파 게임 방송인으로서의 입김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아 이거 써봤는데 아 굳이 얘 안 써도 되겠다, 얘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 게임 하실 건 무조건 써야 돼, 약간 이런 거 한마디를 더 얹었을 때 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할 겁니다.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최소 반년에서 뭐 1년 이상도 진행을 할 건데, 어느 정도를 찍었을 때 이 게임에서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뭐 롤 챌린저 이딴 거 안 돼요. 적당한 선이 있어야 돼요. 프로급은 모든 게임을 다 할 거기 때문에 못해요. 게임만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저도 하고 많아봤자 두세 시간 이렇게밖에 못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해 갖고 일반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와 잘한다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티어. 지금 롤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다이아 4인데 지금 이게 상위 1.12%입니다 상위 1% 안 정도만 가면은 그래도 좀 잘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다이아 3 구간이 0.88%입니다 그러니까 3, 4 구간 정도 되는 거죠. 다른 장르 기준에서 보면 5%. 일단은 롤 기준에서는 다이아 3, 4. 난 롤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iOS 장르에서 롤을 할 거고, FPS가 있을 거고, 리듬 게임이 있을 겁니다. 말고 뭐 장르가 더 있을까? 격투는 제가 너무 못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격투나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RPG도 장비빨을 크겠다는 건 아니죠. 여기가 이렇게 순서지 않을까 싶어요. 롤은 스킬을 눌렀을 때 스킬이 바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키보드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 모니터, 3순위 마우스고, FPS는 1순위가 마우스죠. 마우스 모니터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뭐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리듬 게임은 이제 키보드가 1순위고 2순위가 모니터입니다. 마우스 필요 없죠. 여기 이제 사운드도 들어갑니다. 사운드 장비도 중요합니다. 요거 리듬 게임도 솔직히 이렇게 나왔으면 사운드 장비도 중요하긴 하죠. FPS를 뭐로 할지는 좀 고민인 게, 배그가 좋을지 발로란트가 좋을지 고민이에요. 발로란트는 정통 FPS입니다. 배그는 배틀로얄인데 아 에이펙스 레전드도 있구나,
이거 배틀로얄이랑 이제 하이퍼 섞은 거죠. 그러니까 각자 좀 다릅니다. 리듬게임은 솔직히 뭐 두 개밖에 없잖아요. 디맥이랑 이지톤. 근데 기준을 어디로 잡을지를 모르겠어요. 디맥 같은 경우는 랭크가 있기는 하는데 의미가 있는 랭크인가 싶거든요. 랭크 시스템 자체가. 이지톤 레이팅을 15? 20? 20 너무 빡센가? 15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금방 갈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14가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쵸. 일반인 기준에서 15는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리겜 유저들한테는 병아리 기준이긴 하죠. 난 한 500등으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지토는. 아 500등이어도 20렙이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13.4인데 지금 1500등이잖아요. 근데 500등 가는데 20까지 가야 된다고? 1000등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유키 스탠다드 기준으로 999등. 이 정도 찍으면? 아 나 키보드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모니터? 좋은 것 같은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오디오 장비랑 뭐 다 여기 지원하기 때문에 아시오도 지원하죠. 엔비디아 리플렉스도 지원하죠. 뭐 지싱크도 다 지원하죠. 그리고 뭐 8000Hz 폴링 레이트도 지원하죠. 테스트하기에 무엇보다 좋은 게임이에요. 여러분 저 이거 얘기 잘 안 했는데 PSP에서 디맥 오리지널 버전 3였나? 5키 랭커였습니다. 랭킹 10등 안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중학교 때 좀 쳤습니다. 많이 쉬어가지고 그렇지 리듬게임도 했었습니다. 이거면은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FPS는 뭘로 할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 기준으로 하면은 발로란트가 좀 더 나을 것 같죠. 실력으로 올린다고 하면 정통이기 때문에 발로란트 나을 것 같은데 그거 국내 서버가 아니고 해외 서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발로란트 아직 랭게임을 단 한 판 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레벨이 안 되거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아 버니버니님한테 물어볼까? 아 지금 질게임 중이에요? 잠깐만 버니버니 이거 사운드가 서버 세팅 초기화돼서 이거 가상 7.1이네 지금. 아 이거 말해줘야겠다. 버니버니님 밸런트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반인 기준에서 잘한다고 하면 키워 몇 찍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서버 가상 7.1 세팅되어 있는 듯해 그래요로 바꿔야 서버 잘 돼요. 그리고 아시아가 좋나요? 한국 서버 나을까요? 어? 진짜 눈쟁이님이에요? 저 서버 7.1로 돼 있다고? 설마? 맞습니다. 제가 귀로 들으면 알아요. 아 여기 있네 7.1이네. 어? 맞죠? 어 그러게? 잠깐만 와 레전드. 아 왠지 사플이 안 되더라. 어. 역시 맞죠? 눈쟁이님 제가 이따가 카톡 드릴게요. 아. 자세하게 알려드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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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운드적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게이밍 사운드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게이밍 말고도 방송용 장비들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 뭐 알아요. 금방도 보여드렸지만 들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버니버니님 올 때까지 한번 때리는 걸로. 답변 왔는데 방송에 하려고 하면 한국 서버 좋은데 아시아 서버 하시긴 한다고 본인은. 티어는 한 다이아 정도 찍어야 잘한다고 하긴 함. 디코 채팅 사이트에 퍼센트 최신 올렸다고요? 오 좋아 좋아. 이모탈 1.1%네? 그럼 초월자 찍으면 되네. 롤로 따지면은 다이아 1에서 3 정도? 그럼 초월자 기준으로 잡으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서버는 아시아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시아 아이디부터 새로 만들어야겠네. 아 여기 점수 계속 왔다 갔다 하네. 다이아 3 정도는 확실하게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3위 이지톤 한 판 하고 있겠습니다. 어? A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 통로. 뭐야 진짜. 오 뭐야 레이턴시 뭐야. 개빠르네. 1초 만에 떴어. 저 보여주고 싶은 배치 받았다. 때